자, 소단원 핵심 문제 1번. 다음 그림에서 L, M, N, K가 모두 평행일 때 X하고 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어요. 자, 우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봤어요. 자, 그랬더니 이제 우선 X는 6 대 9는 X 대 10. 이거 성립하죠? 그죠? 평행하고 있으니까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보면 어차피 9대 6 그러면 이것은 3대 2가 되니까 자 3대 2는 10대 X 자 따라서 3X는 20 그러면 X는 3분의 2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자 이제 또 Y도 볼게요. 그러면 이제 이 Y는 자 3대 6은 Y 대 4가 성립을 합니다. 어차피 이 선을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서 선생님이 얘를 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Y하고 4가 되면서 요거 요렇게 삼각형 모습 나타내는 거 알고 있죠? 자 그러니까 9대 6은 Y 대 4가 성립을 해요. 자 그러면 9대 6은 Y 대 4. 근데 어차피 9대 6이 3대 2니까 자 여기가 3대 2. 자 그러면 이제 2Y는 12. 따라서 y는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므로 x는 3분의 20. 자, 그리고 y는 6이다라고 정답. 이렇게 쓸 수 있고요. 자, 이제 또 2번 볼게요. 자, 2번에 이렇게 봤더니요. 여기 지금 현재 x가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우리 요 직선을 이렇게 갖다가 우리가 평행 이동을 시킨다. 라고 하면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6이에요.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럼 봐봐요. 8 대 X는 10 대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8 대 X는 10 대 6 그런데 10 대 6이 5 대 3이니까 이걸 5 대 3으로 이렇게 씁니다. 자,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서 5X는 24 따라서 X는 5분의 2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자, 이제는 그럼 또 Y를 한번 구해볼게요. 자, 우선 Y. 자, 이 상태에서는 지금 Y가 여기 있잖아요. 그럼 보세요. 여기 평행선 있고 여기 평행선 또 있잖아요. 그죠? 그럼 이렇게 보셔도 돼요. 우선은요. 지금 여기 4가 있고 여기 Y가 있으니까 여기를 4 대 6은 여기 뭐 8-x 대 3 이렇게 보셔도 돼요. 그죠? 또는요. 자, 이번에는 이 x가 5분의 24였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5분의 24 대 3은 6 대 y라고 놓으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얘 이렇게 지금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대로 이 자리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 이렇게 삼각형 만드는 거 알 수 있고요. 아니면 얘를 더 이동시켜서 얘를 이렇게 갖고 와도 돼요. 이렇게. 그죠? 자, 그랬을 때 어차피 그럼 보시면 여기가 5분의 24 대 3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y가 되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? 자, 그래서 5분의 24 대 3은 6 대 y. 자, 그럼 이렇게 이렇게. 그러면 5분의 24y는 36, 18 이렇게 되고요. 자, 따라서 이제 y는 18 곱하기 24분의 5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6, 3, 18, 6, 4, 24 이렇게 되면서 4분의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x는 5분의 24 자, 그리고 y는 4분의 15다라고 정답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자, 이제는 3번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요. 4 대 5는 X 대 10. 이거 성립하죠? 자, 그래서 4 대 5는 X 대 10. 자, 그러면 이제 5X는 40. 따라서 X는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X가 8이에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이 y를 이제 구할 건데요. 자, 우선은 지금 여기 y, 여기 y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15 빼기 y가 돼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이제 이 직선, 요 직선. 이렇게 보면 어차피 여기가 평행평행하죠. 얘를 선생님이 여기 데려다 평행이동을 시킨다고 생각해 봐요.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대로 가져가니까
여기가 15 빼기 y가 되고 여기 y가 되거든요. 그러면 5 대 4는 15 빼기 y 대 y 이게 성립합니다. 자, 그래서 5 대 4는 15 빼기 y 대 y. 자,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지금 5y는 4 곱하기 15 빼기 y예요 라고 식 세울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5y는 4, 5, 20, 4에서 60 빼기 4y. 자, 따라서 9y는 60. 그래서 y는 3, 3은 9, 3, 2, 6 이렇게 되면서 y는 3분의 2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3번. x는 8, y는 3분의 20이라고 정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